안녕하세요. 3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화면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우선 제작에 앞서 완성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크게 4개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됩니다. 패턴과 그룹으로 지정될 오브젝트를 먼저 제작한 후에 오른쪽 음역 컵과 포장봉투를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 피틀, 하이트, 13을 입력하고 엠백, 와이백을 지정하여 빨간색 직사각형을 배치합니다. 이어서 라운드 더 렉탱글 툴을 지정하고 디스탠스 위스 13, 하이트 3, 코너 레디우스 2mm를 입력하여 사각형의 상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이미 색상이라 함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색상에 개의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상단의 모양을 완성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의 65%를 입력하고 하단 패스를 그림과 같이 축소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한 다음에 랭스는 20mm, 앵글은 0을 지정하여 수평선을 그립니다. 테두리 색상에 테두리 칼라는 M20 Y100을 지정을 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O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이것 또한 중앙에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얼라인 패널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수평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Distort and Transform을 클릭하여 지그재그로 들어가서, 대화 상자에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입력을 합니다. 0.7 Absolute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9 입력하시고 포인트는 코너를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그재그로 변형이 됐습니다.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지그재그로 변형된 선을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2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위치를 맞춰주고, 지그재그로 변형된 두 개의 선을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한 후에 아이솔레이션 모드, 즉 경이 모드로 전환을 한후 왼쪽과 오른쪽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정리를 하고 ESC를 누른 후에 정상 모드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튀김 모양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렉탱글 툴로 드래그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려진 직사각형을 Ctrl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복제해도 되고
바로 그린 직사각형은 도큐멘트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에 입력되어 있는 수치 그대로 OK를 눌러서 동일한 크기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제된 직사각형을 직접 선택툴을 활용해서 오른쪽 고정점을 선택하고 아래로 Shift를 누르면서 이동합니다. 물론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뒤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Alt를 누르면서 그림과 같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배치하고 각각의 조절점을 드래그하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마지막 오브젝트도 조절점을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하고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다음은 햄버거 모양의 오브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를 사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Distance 크기 Width 28, Height 17, Corner Radius 10mm를 입력하여 그립니다. 배치된 색상대로 면 컬러를 입력하고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면 컬러에 M80, Y80, K2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여 중간에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고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두 개의 둥근 사각형 사이에 치즈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에 겹치는 형태로 그림과 같이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중간 상단에 있는 둥근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펜툴로 야채 형태를 그릴 텐데요. 쌍방대상 미리 제작을 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은 색상으로 같은 패스로 오브젝트를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엘립스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하얀색 사원 형태를 그립니다. 컨트롤 누르고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사한 후에
알트를 누르고 드래그와 복사하고 기울기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를 한 후에 그림처럼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복사한 흰색 타원을 그림처럼 배치를 하고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각각 회전하여 햄버거의 모양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모양이 반복이 됐을 때는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변형은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햄버거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번엔 음료수 컵 모양을 제작을 해볼 텐데요. 안내선을 활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컵 부분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5, 하이트는 9mm를 입력하여 그리고 됐센 명 칼라를 지정합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나란히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05를 지정해서 OK를 눌러 확대를 하고 면 색상을 CEG Y10을 입력하여 바꿔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타원의 왼쪽 고정점 위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위스는 25, 하이트는 7mm를 입력하여 직사각형을 그려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사각형과 하단 타원을 동시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친 후에 B로 보내기를 합니다. 컵 뚜껑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하단의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뚜껑의 타원 형태와 동일한 색상으로 그려줍니다. 하단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 컵 하단 부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를 지정하여 하단 패스를 축소합니다. 엘리스 툴로 컵 중앙에 중앙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타원 형태를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또는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컵 모양 하단을 완성합니다. 컵 모양을 좌우로 사선으로 나누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활용해서 컵 하단 오브젝트를 완전히 통과하도록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사선을 그립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왼쪽 상단은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앵글은 0도를 지정합니다. 그라디언트 슬라이더의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그때 K 값만 나오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고 CMYK로 전환을 해주며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C50, Y30을 지정을 합니다. 가운데 빈 공간을 클릭하면 컬러탑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B10, Y1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왼쪽과 동일한 컬러스톱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서 배치하면 반복적인 컬러스톱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컬러스톱은 부피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조정해 주겠습니다. 컵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컵 모양을 선택하고 렌디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위스는 16, 하이트는 12, 코너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하여 둥근 사각형을 그리고 면은 C20, Y20을 지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컵 모양 상단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전선이 적용된 열린 패스를 배치할 건데요. 동일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린 둥근 사각형을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선택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Ctrl 숫자 2를 눌러 잠금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Ctrl F를 눌러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때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X, 70, Y, 60, K, 10을 지정하여 테두리 컬러를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는 EPT를 대시드 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드에 2를 지정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점선이 배치되었습니다. 열린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저트 툴을 선택해서 선분 위에 그림과 같이 클릭을 하겠습니다. 가이툴로 왼쪽 하단과 오른쪽 중간 부분을 클릭하면 열린 패스가 됩니다. 이때 딜리트를 두번 눌러서 달린 패스를 삭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빨대 모양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도큐멘트 클릭하고 위스는 2.5, 하이트는 32를 입력하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사각형의 상단과 겹치도록 다음과 같이 사선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디바이드를 할때 사선은요,
기존의 오브젝트를 통과하도록 충분하게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눌러서 선택 도구로 전환을 하고 Alt를 동시에 눌러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주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손 먼저 떼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게 유용입니다. 컨트롤 D를 네번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이때 처음에 이동한 거리 때문에 일정 간격은 유지하지만 빨대 모양 직사각형의 균등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마지막 오브젝트를 끝부분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선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Distribute Object의 두 번째 Vertical Distribute Center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라도 균등 간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셀렉션 툴로 모두 빨대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눌러서 면을 분할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하고 중간중간에 오브젝트를 하나씩 선택을 하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며 이렇게 클릭한 지점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컬러대로 색상을 수정해 줍니다. And Y80.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빨대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여 앵글 5도로 입력하고 그림과 같이 콧 모양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콧 모양 중앙에 햄버거 모양 오브젝트를 축소한 후에 균등 간격으로 복사하고 그룹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만들어진 햄버거 오브젝트는 이미 그룹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클릭하여 선택하고 Ctrl-C 복사한 후에 Ctrl-V로 컵 모양 위에 배치를 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20%를 지정한 상태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축소해서 컵 모양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Ctrl과 Alt를 누르고 오른쪽 위로 이동하면서 복사합니다. Ctrl D를 눌러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를 하고 Shift를 누르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해서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배치는 다시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룹으로 지정된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다음은 컵 모양 위에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Ctrl T를 누르고 폰트는 Arial, 폰트 부분에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ARI 입력하면 뒤에 자동으로 단어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스타일은 블랙을 지정하고요. 설정대로 지정한 후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탈색 입력하고 느낌표까지 입력합니다. 검정색의 글자를 선택하고 셀렉션 툴로 조절점의 바깥쪽 부분을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한 후에 컵 모양의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 오브젝트에 락을 해제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unlock all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투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공투 형태의 오브젝트가 그려질 때는 전체적인 모양과 순서를 생각해서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일단 공투의 앞모양을 클릭하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경우는 클릭하여 오브젝트가 연결되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반드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도록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뜨면 클릭하여 받침 패스를 만듭니다. 글쌤 칼라 C50, Y30을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적용한 후에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펜 도구를 사용해서 봉투의 긴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여 받침 패스를 완료한 후에 글쌤 칼라 C60, Y30, K10을 명칼라로 설정을 하고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펜툴로 포장 부분에 포장 봉투 상단 모양을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맨 위쪽에 그려지는 오브젝트의 윤곽이 중요하므로 아래쪽에 배치된 오브젝트에 큰 윤곽을 그릴 때 고려하십시오. 받침 패스로 그렸고요. 그다음에 접힌 부분에 음영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봉투의 회를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접힌 부분 넉넉하게 그려줍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모서리 부분을 그린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봉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봉투 모양 앞쪽에 패턴을 지정하겠습니다. 패턴이라 하면 오브젝트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걸 말하는데요. 감자튀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턴을 등록하겠는데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감자튀김 모양을 지정할 겁니다. 먼저 제작한 왼쪽 상단의 감자튀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도큐멘트의 빈 공간에 배치를 한 후에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캐릭터를 더블 클릭하고 80%를 입력해서 80을 입력한 후에 축소된 오브젝트를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어긋나게 배치를 하고 패턴 주변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Rectangle Tool을 클릭한 후에 Width 50, Height 47을 지정해서 0과 테두리 색상이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도구로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패턴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dit 메뉴를 눌러서 Define 패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패턴의 이름인 감자튀김을 입력하겠습니다. 패턴은 Search 패널에 이렇게 그림처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불필요한 오브젝트이므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하겠습니다.
봉투 모양 맨 앞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F를 눌러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한 후에 사스에 등록되어 있는 감자튀김이라는 패턴을 면 색상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등록될 크기도 처음에 등록된 크기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패턴의 무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때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패턴 수에만 체크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유니폼 30을 지정합니다. 현재 오브젝트에는 스트로컬러나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옵션스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는 체크 여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OK를 눌러 축소된 패턴을 지정합니다. 만약에 제시된 패턴의 무늬와 위치가 다소 맞지 않을 때는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여서 무브 대화 상자에서 허리젠탈과 버티컬을 지정해서 패턴의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때도 옵션스에 패턴 수에만 체크를 하십시오. 물론 프리뷰에 체크를 해놓고 결과를 비교하면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패턴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종이봉투 모양 중앙에 원형 마크와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위스는 30, 하이트는 29mm를 입력합니다. 색상은 C10Y20을 지정하고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Transparent 패널에서 Opacity 수치를 80을 입력하고 엔터를 씁니다.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봉투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오브젝트 패스를 지정하고 -2mm를 입력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없음, 테두리는 C60, Y60, K10을 입력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30t를, 탭스는 탭은 라운드 탭을 지정하여 둥글게 끝 모양을 지정하고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한 후에 순서대로 대시 5, 갭 5, 대시 1, 갭 5를 지정해서 불규칙한 점선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점선의 하단을 열린 텍스트로 남기기 위해서 가위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시저스 툴을 선택하고 점선이 적용된 패스의 하단에 패스의 그림처럼 2번을 클릭하여 잘라주고요. 위쪽에 달린 패스를 컨트롤 눌러서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남겨진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 트랜스페어런스 패널에서 오페스를 다시 100%로 지정해줍니다. 햄버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한 후에 컨트롤 V로 봉투 모양 중앙에 배치를 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에 60을 입력하고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할 것이므로 오브젝트는 체크를 꼭 해줍니다. 이때
패턴이 적용되지 않은 오브젝트는 굳이 패턴의 체크 여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60%로 줄인 후에 OK를 합니다.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봉투 중앙에 원을 다시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오프셋 패스로 마이너스 5mm를 입력하고 축소된 원을 하나 만듭니다. 이쪽에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텐데요. 축소 복사된 원을 다시 한번 열린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시저스 툴을 선택하고 글자가 입력될 부분을 남겨놓은 채 원의 텍스트 부분을 각각 두번 클릭하여 자른 후에 딜리트를 두번 눌러 하단 열린 패스를 삭제합니다. 툴 패널에 타입 오너 패스트를 선택하고 상단에 남겨진 열린 패스의 왼쪽 끝점을 클릭하여 설정된 속성대로 아리얼 블랙 15포인트를 지정해서 명칼라만 지정한 상태로 홈메이드라는 대문자를 입력합니다. 이때 글자의 위치는요, 컨트롤 누르고 글자의 수직 막대 부분을 드래그해서 글자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 홈메이드 문자와 햄버거 오브젝트 그리고 점선이 적용된 열린 패스 불투명도가 적용된 원까지 쉽스를 눌러 4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봉투의 기울기에 맞춰 조절점 밖을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툴 패널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고 안내선 가리기를 한 후에 지정된 경로에 다시 한번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한 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